우리 경제를 대표하는 최고 경영자 여러분을 모시고 함께 대책을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요청이었는데 이렇게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제 인사말은 가급적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경제에는 내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대외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와 강대국 간의 무역 갈등이 국제 거역을 위축시키고 또 세계 경제의 둔화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더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 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 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양국의 경제에도 이롭지 않은 것은 물론입니다. 당연히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고 타개해 나갈지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정부와 기업 간에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을 먼저 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전례 없는 비상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그룹 최고 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 지원체계를 운영을 해서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단기적 대책으로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또 해외 원천 기술의 도입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인허가 등 행정 절차가 필요할 경우 그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기술 개발과 실증 또 공정 테스트 등을 위해서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국회에도 필요한 협력을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이번 일을 우리 주력 산업의 핵심 기술, 핵심 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특정 국가 의존형 산업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정부는 부품, 소재, 장비 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겠습니다.
세제와 금융 등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할 것입니다. 정부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부품 소재 공동개발이나 공동구입을 비롯한 수요기업 간 협력과 부품 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하고 오히려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이 걱정하시는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늘 그래왔듯이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바꿔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